그저께 나슬기 잡은 거 어제 우리 어머니가 다슬기장 고동장을 만들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는 이제 다슬기 삶은 물, 이거는 다슬기. 많이 드시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우리 집에 이렇게 줬습니다. 그래가지고 방금 조금 맛을 봤고요. 어제 또 잡았습니다. 어제 또 잡아가지고 다슬기 그것도 집에 갖다 주려고 합니다. 이게 부모 마음이고 자식 마음인 것 같습니다. 좀 많이 드셔도 되는데 아들하고 손자들 먹으라고 아주 조금만 드러내시고 그렇게 챙겨주셨습니다.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. 다슬기 어제 잠깐 잡은 거한대 정도 됩니다. 요거는 우리 어머니 다시 드리고 잡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또 그래도 잡아야지. 이거 놔두고 집으로 복귀합니다. 애들 다슬기 까가지고 우리 애들 맛있게 밥 먹일 거예요. 자, 다슬기 이제 식구들하고 먹을 거예요. 왼쪽에 거는 다슬기 장조림. 오른쪽은 다슬기 껍질, 이쪽은 다슬기 깐 거예요. 애들 이제 밥에 나와서 애들 먹일 겁니다. 애들이 잘못 까고 다슬기 소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싼 물건이란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깠습니다. 껍질 엄청나죠? 엄청난데 까면 이것밖에 안 돼요.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자, 이제 다슬기 장, 다슬기장, 고동장 하고 밥 먹습니다. 이렇게 비벼서 먹을 겁니다. 여기 국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양념을, 갖가지 양념을 넣은 거예요. 고춧가루도 좀 들어가고요. 마늘, 뭐, 이런 것들 들어가고. 다시마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. 뭐, 젓국도 넣어도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들 이제 맛있게 먹습니다. 진짜 맛있겠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